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홀씨 여러분 짝수교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관심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가운데 막을 내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연속극도 다른 게 아니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서름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사랑, 애국의 참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하면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치면 오 저놈 살아있네 그래야 돼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동지애가 일어나고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바울이 그러죠. 환란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캐릭터예요. 사람의 인격의 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이겨나가면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나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 성숙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요, 고난을 제대로 품어낸 인격의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영적인 인격과 품격이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 푹 썩어가지고 생명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덜 썩었어요. 네? 어제 새벽기도 예수께서 나오는 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에 대한 있어요.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끝을 내겠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과 열매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와 열매가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정호승의 시집에 보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런 글에 내가 사랑이라는 시집에 시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시에서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 바라보면서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그런데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남의 마음을,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인생 닥쳐오는 문제는 직면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고 그 문제를 통해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상에도 썼지만 제가 목회 스태프들에게 문제를 양성화하자는 말이에요. 문제를 양성화하자. 아, 우리에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새벽만 돼도 그렇고 때만 되면 그냥 이제 무숙자들이 와서 너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사역만 시작하면 한 달 지나면 그냥 무숙자 내쫓는 게 사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홈리스 내쫓는 게 우리 사명이 되면 할 짓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은 양성화하자 그런 거예요. 양성화하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내쫓는 일에 목사들이 애를 쓰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지킨다 해도.
문제가 많다는 걸 양성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발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발전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교회의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꾸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회의하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기 위해 회의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한 대화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교회 문제 때문에 요즘에 뭐 이렇게 좀 젊은이들도 만나고 별거 다 하는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뭐 원하는가가 자꾸 나와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만하자 그러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질 못하고 자꾸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 이게 망가집니다. 교회 망가져.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신뢰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진짜 순수하고 참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교회가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짧아야 합니까? 이렇게 짧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갖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난리치다가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로 지나다가 또 난리가 치는 거예요. 4장 5장이 교회 부흥하는 얘기인데 6장에 이러면서 교회 내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내는 문제였다면 오늘은 헌금 쓰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와 유대파의 히브리파의 싸움인데 헬라파는 말하자면 해외에 나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역이민에 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텃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똑같은 신세였지만 헬라파들은 굴러 들어온 돌들이고 히브리파는 박힌 돌이에요. 박힌 돌. 근데 같은 동족이에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이에요. 히브리파는 어려워도 살던 땅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내가 지킨다. 다 떠나도 난 교회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에 살다 타향세력이 힘들어지니까 야 이거 굶어도 고향 땅에 죽자 그러고 온 거예요. 죽어도 부모 형제 있는 곳에 죽자고 돌아온 사람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동생. 배고파도 고향이 좋은 거야. 아유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먹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군우가 말했던가. 아니야 아니야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뭐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죠. 환영하고 국률함을 베풀어줘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왔어? 우리도 살기 힘들어. 헬라파 사람들은 돌아와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정말 미안해요 형님. 형님 난 진짜 얌체같이 빠져나갔다. 에? 교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형님들 볼 면목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받아주시니 감사 감사 은혜 또 은혜 이런 겁니다. 저는 이민 온 사람들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그래서 내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염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내 부모 때문에 따라왔지만 그냥 여기 잘 살면서 한국 세금도 안 내면서 한국 돌아가서 각종 혜택만 보려는 거 이거 염치 없는 겁니다. 독립자금이나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자금이나 내고.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이요. 히브리파는 교회를 지켰는데 나갔다 들어온 헬라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조그만 문제들 때문에 섭섭해지고 끼리끼리 편 가르기 시작된 거예요. 역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는 모두 다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누구라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품어주고 감싸줘야 했는데 거꾸로 누군가 이간질하고 편 가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 잡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집중하다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일단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 유대파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유대 전통이나 율법 따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한번 틀을 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도 많고 본 것도 있으니까 자연히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사사건건 말이 많고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주류가 되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낸 본토 기득권 토세 그룹인데 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인들 늘어난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 이거 새 사람 들어오니까 앉은 자리 자꾸 뺏기게 되고 먹는 거 적게 되고 파킹장 적게 되고 그러니까 옛 시절이 좋았다. 교회 부흥을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관계가 있는 히브리 과부들에게 조금 더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 원망했다는 말로 6장이 시작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는 길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어려울 때 서로 더 아프게 하고 서로 더 못되게 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 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문제가 일어날 때 진짜 큰 문제는 자기 입장과 자기 원칙 그리고 자기 이익관계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기보다 담을 쌓기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했던 시절들이 계속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는 있거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온 교인이 그렇게 된다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난날 내 자신의 목회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일도 반성할 일도 회개할 일도 참 많아요. 뭐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싸움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아주 잘 나가는 모멘텀을 받아 부흥의 기운이 넘치는 교회인데 쾅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초대교회도 교회 시작하자마자 금방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오늘날 교회들 패 갈라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 있으면 초대교회도 저런데 그럼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왜 그래? 교회 원래부터 그랬어요. 네? 교회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 교회가 원래부터 그랬구나. 우리 교회 그래, 그럼 돼요. 그럼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래서 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는 초대교회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해결하고 나니까 더 큰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내면 큰 부흥도 일어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 사는 동네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 아니고서는. 만약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라면 거의 제가 보기엔 이단성이 농후한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아, 저기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 교회도 정도 차이일 뿐이지 지지고볶고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분명히 가정에 독재하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말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닐 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욕구 충돌, 둘째는 가치 충돌, 셋째는 감정 충돌. 욕구 충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텔레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은 축구 보자고 그러고 부인은 농구 보자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욕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 충돌은 딴 거 아니죠.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뭐 미국도로 좀 이 넓은 땅도 그런데 한국은 동네마다 다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대판 싸우고 사내 죽는 난리 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 이게 뭐 강원도 출신 남편이 감자 삶았는데 거기 소금 찍어 발라자 먹자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 와이프가 예, 고추장 발라 먹어야 된다고 싸운다.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60년대 미국 유학 갔다 오시면서 설탕 빠다 발라 드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갔다 오시면 거기 우유까지 타서 드시더라 그랬어요. 네? 뭐 먹으면 되는 거지. 그놈 뭐 감자 하나 먹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가정교육이 따르고 뭐 그런 게 따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밥상 뒤집어 엎고. 세 번째는 감정 충돌이에요. 일단 꼴뵈기 싫은 거예요 서로. 아이 그거 못 말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고집 센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는 밖에 친구들은 뭐 개새끼 소새끼하고도 막걸리 한잔하고도 푸는데 교회 사람들하고는 이거 뭐 냉수 마셔야 되니까 풀릴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람들. 아이고 전에 있던 교회 처음에 가서는 회의만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싸우는데 꼭 두 분이 싸워요. 꼭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 장로가 얘기하면 다른 장로님이 실명이 나올까 봐 조심하는 게 지금 그럼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근데 또 이쪽 장로님이 뭐 조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 이쪽 장로님이 또 시비 걸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두 분이 똑같아요 의견이요. 둘 다 감자 먹자 그러는데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 먹자 고구마 먹자 싸우면 내가 말은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감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자 먹고 싶다는 걸 조 장로가 얘기하면 이 장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장로가 얘기하면 조 장로가 반대하고. 아, 왜 싸우세요? 나중에 가만히 있다. 아 그래도 싫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미디. 문제는 다른 장로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왜? 와, 못하겠어요. 주로 가만히 있는 장로님들은 충청도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싸우는 장로님들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것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갈등의 과정이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Growing pain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싸움 날 거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요. 몸이 아파서 기운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제가 옛날 40대 목회할 때요 진짜 잘 싸웠어요. 교회는 막 부흥을 하지 건축은 크게 해야지 반면에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지.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목사로서.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니까 이게 뭐 치열하게 전투적인 목회를 했어요. 진짜 뭐 내 편 네 편 분명히 갈라가지고 측근도 세워가지고 뭐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교회가 부흥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힘든 때였어요. 내가 교회는 엄청 부흥하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지 영적으로 감을 못 잡지. 50 중반을 넘으면서 조금씩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때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때 여러분 만났다고 좋아하시는데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자체가 재미없는 일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 환갑도 넘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내 죽내 난리치는 목회 안 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싸우나 보다. 오, 저분도 힘이 뻗치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뭘 개입을 해. 그렇죠? 개입했다면 나만 손해봐.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구나 저 양반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싸우자가 달려들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상대를 안 해요. 이거 뭐 싸우면 나만 손해보는 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싸우자가 달려들면 보청기만 껐다 폈다 해요.
뭐라 그러셨죠? 나중에 딴짓하면 돼요. 못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양쪽에 다 끼니까 뭐 듣다 뺐다 뭐 안경 꼈다 벗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은 그만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데, 내 목회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 피곤하게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내 인생 소모할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승훈 목사님 돌아간 것 때문에 제가 아들 부목 데리고 있을 때 너도 이놈아 네 아버지처럼 열심히 목회해야 된다 그랬다가,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우리 아버지 목회하다가 47에 가셨어요. 설교하다 쓰러지셔서. 우리 할아버지 평양에서 목회하다가 공산화되면서 52에 가셨어요. 우리 장인 목회하다가 불살아갖고 47에 가셨어요. 우리 장인의 장인은 평양 장대교회 다니마다 52에 가셨어요. 나는 은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난 진짜 날 지켜야 돼요. 온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은퇴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 부흥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난 주어진 일만 합니다. 주일날 가능하면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설교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기운 나면 만나고 기운 안 나면 부목사들이 만나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 동네 사람들도 꼭 담임 목사 만나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실세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부목들이 실세인데, 그래서 아우 나 담임 목사 싫어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부흥도 너무 인간적으로 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목사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난리치고 교인들이 뭐 난리친다고 되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달은 것은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이거 생각해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군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저 사람 기운이 남아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네요.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려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 문제 안 생깁니다. 싸우려면 근데 거룩한 싸움 싸워야죠. 영적 전투,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교되게, 가정이 하나님 축복의 가정 만들도록 거룩한 싸움. 요즘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인도로 다니다 보면 저는 이 원론보다 이 본론의 실천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목회 세미나 하는 사람 주로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장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장로 목사님 이런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런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기는 비법이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제 답은 이길 자신 있으면 싸워라 그래요. 이길 자신 없으면 너만 손해니까 함부로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별큰일 아니면 그냥 양보해라. 자존심은 뭐 또 얼어 죽을 자존심이냐. 웬만한. 그러나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지만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답은 이거든요. 교회 싸움의 승자는 오직 주님만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승자가 돼도 안 되고 장로가 승자가 돼도 안 되고 누가 승자가 없죠. 오직 주님만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싸움에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불쏘시기를 위한 뜨거운 열정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거 뭐. 근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편이 안 됐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얘기하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지키러 온 사람이지 내가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뭐 이익을 대변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내 편 아닙니까? 난 당신 편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 편 들러 왔지 내가 뭐 누구 편 들러 왔어요? 절대 제 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측근하시려면 예수님 측근하세요. 나는 와이프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드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측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감정으로 해결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식량 배급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고 했어요. 좁대를 일삼는 것.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망하게 하려면 목사를 접대부로 만드셔야 돼요. 교인 접대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접대바로 온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접대를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 같다 생각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건 회개입니다. 거룩한 심령에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파악을 한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대책을 세우는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어떤 능력이죠? 3절 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자기 거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 고집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제일 문제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신앙 좋다고 난리치면 교회 시끄러워요. 대부분 이민교회들이 문제되는 게 인격이 없는 사람이 자꾸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이 아직 안 됐는데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난리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지도자를 세웠다 문제되는 게 그 사람 인간 됨됨이 인격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명을 세웠다. 필요한 적절한 숫자로 치는 거예요. 더 많이 세워도 안 되고 더 안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세웠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얘기하죠.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 사랑으로.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옛날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와 쯔윙글리가 그렇게 동지애를 가지고 종교교육을 같이 했는데 종교교육을 하다가 쌈박질이 났어요. 루터하고 쯔윙글리가 성만찬 때문에 싸움이 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성만찬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몸이다. 성만찬은 목사가 축도가 끝나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쯔윙글리는 아니다. 의미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무슨 일인지 같이 또 스위스 산을 가야 되는 아마 건너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가다 보니까 이 작은 강이 흐르는데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뭐죠? 다리가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염소 두 마리가 중간에 붙어갖고 싸우고 있어서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둘이 이렇게 보는데 저러다가 두 놈 다 물에 빠지겠다는 순간인데 갑자기 염소 하나가 납작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염소가 지나가고 이 염소가 이리 지나가. 그 둘이 서로를 쳐다보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랬대요.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만 사람을 죽이고 싸웁니다. 그렇죠? 사람은
생존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죽여요. 사람만 그러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근데 진짜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예수 보혈로 씻음 받고 사함 받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 죽이는 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요 원망을 입술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좀 배웠다고 좀 외국문 먹었다고 자꾸 궁시렁 하는 거 좀 그만해야 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터세부리지 말아야 돼요. 헬라파 사람이랑 외국문을 먹은 사람들인데 철학, 합리, 이성의 세계 그러니 뭘 좀 자기가 진보적이다 자기가 좀 자유주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헌신과 헌금장을 열심히 안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고집부리 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동네에 갇혀 앉아갖고 여기가 다 우리가 조사원이 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알았던 거 고집부리지 말고 옛날 사람들만 가까이 놀려는 폐쇄적인 문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 가운데 섭섭병이라는 게 있어요. 남보다 탁월하게 잘 삐지고 섭섭해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저도 요즘 섭섭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안 갑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꼴보기가 싫어요. 진짜 모임에 안 가요. 사실은 모임에 안 가는 여러 이유 중에는 비행기 타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진짜로 회의 가면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헛소리를 자꾸 해 내가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잘 안 그런 대우접 받는 것도 싫어요. 그냥 풀어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어요 저는. 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혹은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항상 섭섭해하고 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원망보다 당당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해별방안 모색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형성되어야 됩니다. 건전한 문화, 건강한 삶.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과거에 맺혀져 있는 그 무엇 경험들이 있기도 하고 많은 경우 독재사회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교회가 독재 오래한 교회나 독재사에 오래된 사람들이 갑자기 풀리면 긍정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궁시렁 뒤에서 패거리 만든 일을 잘하는 이게 독재 적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민주적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남다르게 되도록 하는 품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되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받는 분이 김선희 권사라고 남자분인데 제가 아틀란타 목회할 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대 건축 현장을 하셨어요. 80년 초기에 교회 어려울 때 진짜 어렵게들 헌금해가지고 온몸으로 교회를 진 건데 그게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낙후되니까 어려운데 이분이 자꾸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가 가죠. 이제 아틀란타는 코스모 의료원이라고 부인은 페네이션 봉사센터 디렉터 하면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의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진짜 합리적이 좋은 분인데 반대하니까 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아니 건축헌금하는 첫 주일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건축헌금을 많이 하신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권사님 이제 건축 찬성하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난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인들이 다 투표해서 결정된 거고 그리고 그때 제가 40살이었어요 40하나? 그분은 지금 80대 가시나? 80 넘었나?
나보다 한 20년 위에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 한번 목회 잘하려고 소식껏 하겠다고 막 애쓰는데 나 목사님 기죽게 하고 싶진 않아. 화이팅 그러더라고. 화이팅. 근데 그분이 경복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다음부터 경복고등학교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씨를 가져요? 네? 어떻게 그런 마음씨를 가져요? 반대하는데 한 20살 어린 목사니까 아이 나 목사님 기죽이고 싶지 않아. 화이팅 화이팅.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김선희 권사님 가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교회는요 되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살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으로 뜨고 있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뭐 그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아마존의 그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은 세상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 변화에 바꾸는 거에 늘 고민하지만 우리 아마존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만 붙잡고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구나 그랬어요. 이거구나. 우리 교회가 갈 길, 우리 교단이 갈 길이구나. 세상 바뀔 때마다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것만 잘하면 되죠.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 있나 보다. 오직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